무장 제거. 엘리트 길막. 두 장 제거면 죽어도 압축이지. 그래서 죽었습니다. 똥 공격. 헐. 헐. 일단 이것만 잡자, 제발. 그래서 대단원 뽑으면 돼. 제 실력 뽐? 이제 이 게임이 실력 게임이란 걸 아시겠습니까? 내장 해체. 아, 보스 슬라임이네. 아, 미쳤다. 슬라임 어케잖아. 일단 내장 해체 넣는 건 맞고. 아, 꼭 제거 잘 주면 슬라임이 되나? 자상 못 먹은 거 좀 아깝긴 한데. 먹을 수 있는 자상이 아니었다. 약간을 또 준다고? 시드 이거 심상치 않네. 능숙 살 돈이 아깝겠죠. 똥중은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 하나 더 있었으면. 아니다, 고기 하나 더 있었어도 똥중은 필요 없지. 아, 이거 포션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왼쪽이 날 살렸어요. 똥문성. 방금 똥죽 먹었으면 여기서 똥문성 먹고. 아, 그때 고개 전략가가 떴는데 똥문성을 왜 쓰냐. 안돼! 역시 똥공격. 안 좋은 카드는 안 좋은 이유가 있어. 오, 대단원 포션. 이거 천적 넣어야. 아, 이거 안 넣는 게 되기 훨씬 깔끔하긴 한데, 넣어야 슬라임을 잡을 것 같은데. 아니, 제비는 되고 능지나 천적 중에 하나. 능지가 낫겠네. 아니, 이거 넘기는 게 되기 더 깔끔한데. 심지어, 아니, 슬라임을 못 잡으니까 넣긴 넣어야 돼. 아씨, 진짜 대단한 포션이네.
공격 못 믿었더라. 신뢰가 부족한가? 심지어 고기까지 했다는 게. 어? 아, 이거 작진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고기의 서치 빨리 하게. 유령 포션까지. 생존 하나, 생존 둘, 두 장 제거. 아, 서순. 작은 집들, 진짜 작아. 썩은 고구마 술. 야비. 제거할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. 필요한 건 거의 다 먹었는데. 이제 필요한 거면 거의 뭐 반사신경 이 정도밖에 없지. 괜전 고기 한 장 더 있어야 되고. 아, 고기지. 전광석. 고기 하나 더 나왔고. 구상사가? 구상? 아니 대기 압축이 잘 되면 구상이 필요 없는데. 구상 사는 것도 결국에 압축할 돈 쓰는 거라. 구상 안 살래. 제거해야지. 똥 공격 지울까? 아이 진짜. 이 같은 게. 고개가 전투에 나왔습니다. 이거 드로 한 장 덜 하면 술 주긴 한데. 생각이 짧았네.
앞에 불에서 나머지 카드 다 갈아놓으면 되겠다. 꼭 거기서 그걸 버려야겠어? 진짜 총 공격은 전설이다. 귀신까지 두 장. 엘리트를 죽이고 싶지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아니, 대기 이렇게 할거 고기가 두 장인데 그래도 말릴 수도 있지. 이렇게 잘 떴는데 그몇개좀안 풀릴 수도 있지. 담배 사자. 고기야. 얼마나 더 지울 때? 국바 불쾌 악몽. 세상에다 미친. 이제 다 죽일 수 있다. 근데 심장 대비해서 방어책은 찾아놔야 돼. 아, 물음표에서 추락할 것 같아서 불안한데. 파워카드 하나 뜨면 잡아놓을까? 추락 대비하게. 내장 해제 찬스. 담배를 피웁시다. 똥 공격 드디어 버리네. 진짜 드루 말릴 때는 항상 새롭다. 어떤 상황에서도 말릴 수 있다는 걸.
이러면은 상점 가야되나 아니면 돌을 가야되나. 상점 가서 주판 찾으면 되겠는데. 불 가서 담배를 펴야 될지 상점에서 주판을 찾아야 될지. 발놀림. 발놀림 떴으면 이제 주판 필요 본 거잖아. 방금 클릭 살렸다. 반사신경. 반사신경 지금 필요 없지. 작은 카카오상 생각해보니까 이거 구상 샀으면 담배 못 샀네. 귀신 두 마리 먹으면 심장 뚝딱. 두사구 슬링. 아 근데 이거 고동뱀 때문에 퍼펙트 못할 것 같은데. 퍼펙트를 위한 투자. 구르기 승률 조작. 롤링 사일런트. 안 돼, 잘못 버렸어. 아니 그냥 지금 먹자 이거. 226개월 숙면을 알리세요. 아이고 아르이리님 2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 26개월 연속 감사합니다. 부르면서 고개하는 미신사야. 아이 참 꼬리.
다음 턴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. 아, 이거 유령 이제 쓰면 되죠.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사일런트에게 섭취당한 유령의 펜소 심장 파워 접수 파워 접수. 아까 선택받은 자 때문에 미션 못한 3400점 10장대 대단원 청사진은 요런 느낌이긴 하지. 중간중간에 좀 바뀌긴 하겠지만.